여러분 어떻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거리대예요. 오늘 벌써 목요일이네요. 제가 지금 우리 사무실 다육들을 전면 관수를 해주려고 어저께 우리 실장님이 너무 불쌍해. 애들이 말랐어. 전면 관수. 얘네 물 좀 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는 우리 실장님이 그동안 그 우리 사무실에 있었던 호야도 키워주고, 난도 키워주고, 그 다음에 또 고무나무도 키워주고, 꽃기린도 키워주고, 그렇게 잘 키웠는데도 다육이는 안 키워봐가지고, 이 관수랑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전면관수를 해서 애가 빵 터지니까, 언니가,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해서 전면관수, 우리 실장님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빼고 나머지 또 넣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전면관수를 돌려가면서 다육들 해주려고 합니다. 뭐, 얘 색감 너무 이쁘다. 러블리 로즈. 이제 6월 중순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장마가 오거든요. 장마가 오면 이래나 저래나 예쁜 다육이나 안 예쁜 다육이나 내나 안 예뻐질 거예요. 지금을 즐기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어머 어떻게 내 호야 저기 있었어. 내 호야 화상 장렬. 에이, 겨울 내내 베란다 안쪽에 있어가지고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새 잎이 나고 있어. 그래도 새 잎이 나고 있어. 와 대박이다 진짜. 자 일단은 별로 해를 많이 보지 않아도 괜찮은 아이인데 완전 햇볕에 진짜 홀랑 닿았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저거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아유 참나 참 정신머리가. 호야를 지금 저쪽 시래기 쪽이 해가 엄청 좋아요. 제일 많이 들고 이쪽이 제일 좀 나중에 들고 여러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간혹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문득 미소가 지어지는 하루가 되시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의미는요. 우리가 이제 엄청난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 막 어마어마한 이벤트로 막 내가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그 기분이었을 때만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되게 그냥 사소한 거에. 진짜 막 우리 왜 김치찌개를 했는데 김치찌개 맛이 너무 다른 날보다 너무 맛있어. 그럼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우연히 진짜 기대 없이 간 식당에서 음식이 맛있었을 때도 되게 행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있을 때 애들이 막 진짜 막 공부를 엄청 잘하고 막 말을 엄청 잘 들어서 행복하다기보다 문득 얘네들이 던지는 그런 농담 한마디에 웃게 되면 또 그게 행복하고 그렇더라고요. 또 이제 어딘가에 갈 때 남편이 살짝 잡아주는 그 이제 손 한번 딱 잡아줄 때 그때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진짜 큰 행복을 한 방에 그냥 확 이렇게 갖는 것보다 되게 소소한 행복들을 여러 번 누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게 삶의 질이 훨씬 더 이렇게 높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얘기 왜 시작했냐면 어저께 제가 이제 다이어트 하면서 식이성 단백질을 이제 동물성 말고 식물성 단백질을 이제 섭취를 하려고 병아리 콩을 이제 삶느라고 이제 압력밥솥을 넣었다 뺐다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보통 주방에는 우리 남편이 좀 더 시간이 좀 더 많이 있는 편인데 뭔가 이제 그런 이벤트 나 먹을 거 뭐 할 땐 제가 거기 있거든요. 남편이 옆에서 같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제 솥단지를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씻고서 뭐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밥솥이 이제 말을 걸잖아요. 밥솥이 내 솥 넣어주세요. 이런 거예요. 원래는 발음이 이게 톤이 이게 내 솥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우리 남편 귀에 내 솥 주세요. 이렇게 이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옆에 있다. 알았어. 네 솥 줄게.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진짜. 순간 이렇게 빵 터지는. 그래서 이제 한바탕 웃었는데 그 순간에도 저는 아,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육이를 볼 때 우리가 다육이가 이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행복해요. 그렇지 않아요?
물을 얘가 잘 먹어서 빵빵해도 너무 예쁘고, 그다음 얘가 새끼를 어느 날 하나 달아줬을 때 그걸 볼때 이쁘고, 입꽂이 나오는 거 그거 예쁘고, 분갈이를 확할때막 뿌리가 많이 나 있으면 행복하고, 그 반대 상황들 우리가 불행한가요? 불행하지 않아요. 얘는 왜 이러지? 걱정스럽긴 하지. 그치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불행하다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다육이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소소하게 반복적으로 행복감을 주는 그런 취미생활이 아닌가 싶어요. 뭐 라인을 하나 타줬을 때도 행복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색감이 조금만 예쁘게 들어와도 행복하고, 수영이 조금만 단단해져도 행복하고, 그런 행복감들. 분갈이만 잘해놔도, 막 예쁘지 않아도, 막 애벌레 했던 애들을 좀 단정하게 분갈이만 잘해놔도 그걸 보면서 우리가 행복감을 또 느끼게 되죠. 그래서 진짜 여러모로 정말 이런 그 다육이 키우는 거는 두루두루 좋은 것 같아요. 두루두루. 좀 우울감이 있으시거나, 그다음에 또 이제 육체, 그러니까 이 우울감이 마음만 아파서 우울감이 오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플 때도 마음도 같이 이렇게 아프는 그런 우울감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리고 싶고, 육아에 너무 지친 분들. 그다음에 또 이제 자녀가 어느 날훅 떠나서 진짜 이런 허전함과 외로움이 있는 분들, 혹은 배우자를 잃어서 또 이렇게 힘드신 분들, 그러신 분들한테 예참 이렇게 요 아이들이 또 주는 위로감이 또 반려동물과는 또 다른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미 이 영상은 다 키우고 있는 분들이 보셔. 안 키우고 계신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데, 다 키우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 맞아.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공감하시면서 얘가 듣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왜 다육이를 키우게 되었을까? 다육이를 키웠는데 내가 뭐가 좋았을까? 막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진짜 우연히 키우게 됐고, 식물은 정말 못 키웠어요. 저는 이전까지 카네이션도 오면 오는 대로 주고, 이, 뭐, 애들이 거기 심어갖고 와, 고추도 심어갖고 학교에서 요 화분에다가, 뭐,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도 심어갖고, 오면 오는 대로 다 주고, 다 주고. 나는 얘를 좀 이렇게 자주 보는 것 같은데, 그 텀에 막 일주일, 한달막 이러는 거야. 아까 우리 호야처럼. 그러니까 애들이 못 견뎌. 저랑 같이 살려고 하면 애들이 좀 기본적으로, 단단해야 돼. 나의 이런 어떤 무관심에도 좀 버텨줄 만한 좀 그런 텀을 좀 지구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나한테 맞더라고요. 식물도 자기랑 맞는 애들을 해야 돼. 내가 집에서 매번 어디 안 나가고 얘네들 수발 다 들어줄 수 있어. 그러면은 관엽이나 야생화나 뭐 이런 애들도 괜찮죠. 근데 저는 그런 애들하고 절대 못 살아요. 저랑 안 맞아. 절대 못 살아. 참 희한한 게 여러분들, 저는요 여태까지 이제 이건 그냥 저는 여태까지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20살이 넘고 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부자 남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옆에서 구경한 적도 없어. 내 친구의 친구가 부자 남자를 사귄 적도 없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랑은 왜 애지당초부터 그 뭐가 안 맞아. 안 맞고 안 돼. 저에게 이그 관엽이나 야생화는 그런 어떤 그런 거 그냥 아주 멀어. 나랑 너무 멀어. 나랑은 뭐가 안 맞아. 이제 그런 존재들. 얘네들은 이래나 저래나 저에게는 제일 순둥해. 물을 뭐 열흘 안 주고 보름을 안 주고 한 달을 안 줘도 사실 크게 그렇게 탈이 있지 않아. 물론 무관심하면 무관심한 거에 대해서 애들이 표를 내요. 꾸질꾸질 해줘요. 마른 잎이라든가 꽃대라든가 뭐 벌레가 탔는데도 케어를 안 해준다든가 하면 애들이 어딘가 모르게 표를 내요. 표를 내지만, 엄마 없는 표를 내지만, 그치만 그런 애들에 비해서, 관엽식물에 비해서는 저는 진짜 얘네들이 너무 순둥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 손이 잘안 가. 저는 사실 아들만 둘을 키워가지고 딸을 어떻게 키우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진짜 제 머리도 아침에 저 머리 못 빗는 날 많거든요. 저 드라이는 일주일에 밤에 머리 감고 잠자기 전에 머리 감았을 때만 제가 말리고 자느라고 드라이를 하지, 컬을 넣으려고 한다던가 이런 일은 진짜 일주일에 한두 번도 안 돼요. 내 머리도 못 하는데 딸내미 그 애기 때 머리 손질해 줘야 되잖아요.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들어. 제가 좀더 부지런해졌을 수도 있겠지만, 아들내미만 둘을 키우다 보니까 이 다육이를 보면서, 야, 내가 아들 키우듯이 얘네들을 그냥 그렇게 그냥 좀 이렇게 그렇게 키우고 있는 것 같아갖고 나랑 딱 맞는다 이런 생각 들어요.
나 같은 사람한테 딸내미를 주셨으면 아마 내 딸은 뭐 저같이 크고 있겠지만은 어쨌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참 나랑 짝꿍이 참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육이는 내 짝꿍 안 맞아 관음식물. 저는 고무나무도 잘 못 키워요. 저 산세베리아도 못 키웁니다. 산세베리아랑 고무나무가 다육이만큼 물을 빨리 달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근데도 같이 키우다 보면은 아무래도 제가 관심이 좀 처져서 그런지 걔네들이 말라 죽어. 희한하게 걔네들만 내가 안 먹이나 봐. 개모야 개모. 그래, 아, 개모라고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이제 나쁜 의미에 신데렐라에 나오는 개모, 콩쥐팥쥐에 나오는 개모지, 모든 그런 엄마들 그 재혼 가정의 엄마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애기들은 못 키워. 그 애기들은 못 키우고 오로지 전 다육이만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보면서 참 넌 내 운명이야. 어쩌다가 내가 너를 알게 돼서 이렇게 소소하게 아침마다 거리대를 볼 때마다 너네들을 만질 때마다 물을 줄 때마다 이렇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됐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진짜 우연히 키우게 됐어요. 아주 우연히 유튜브 방송에 이 방울복랑 영상이 올라왔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전 세상에 그렇게 예쁜 식물이 있는지 몰랐어요. 너무 이뻤어요. 그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 다육이에 관한 영상을 계속 보게 됐어요. 아, 이게 뭐지? 이게 어떤 식물이지? 이렇게. 그래서 저는 얘네들 키우기 전부터 영상부터 보고 공부를 한 석 달 정도 한 다음에 다육이 키우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분갈이 하는 거, 그 다음에 흙 배합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본 다음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타이밍이죠. 누구한테나 이 다육이 영상을 보여준다고 해서 이게 이쁘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날 어쩌려고 제 눈에 그 방울복랑이 그렇게 이쁘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예쁘게 보였고, 그리고 그때가 제가 어떤 타이밍이었냐면 심리적으로 몸과 마음이 되게 많이 지쳐있을 때였어요. 굉장히 많이 지쳐있을 때 이 다육이가 저한테 훅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애들이 있었죠. 애들한테 올인하고 있었던 제 마음에 다육이들이 싹 들어오면서 우리 애들을 싹 다 밖으로 밀어냈더니 지금 문제가 있어요? 다시 지금 내 마음 밖으로 나갔던 우리 아이들을 지금 제 마음 안으로 다시 끌어와야 되는, 우리 남편이 엄청 애쓰고 있어. 애들한테 막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을 왜 다육이한테도 너 물 먹었니? 너 깍지 생겼니? 너 뭐 해줘야 되겠다. 막 얘네들 다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 애들도 다 해줬어야 됐던 것 같아. 다 해줬었어야 돼. 너 공부는 했니? 숙제는 했니? 기말고사는 언제니? 몇 등이니? 너 지금 친구 관계는 어떠니? 막 이런 거를 계속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엄마가 언제까지 그걸 해주니? 네가 알아서 좀 해야지. 이렇게 했더니 아우 알아서 못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말씀을 80살 돼도 혼자서 알아서 못한다. 이제요? 18살도 안 된 애들이 그걸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저희 엄마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표현상 엄마는 배운 게 없어서 너희한테 그렇게 못해줬지만 너는 고급 엄마니까 엄마 표현대로 고급 엄마인데 해줄 수 있는데 못해요. 저는 엄마로서는 진짜 별로예요. 아 정말 나는 아이들을 참 잘 만났고 다육이도 참 잘 만났는데 상대방인 다육이나 우리 아이들은 과연 엄마로서 나를 잘 만난 걸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너무 멀리 왔고 산만한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문득 너무 밥솥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또 어저께 그 이벤트를 생각하니까 또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진짜 아주 작은 유머 한마디에 빵 터지는 하루, 어떤 장면 하나를 목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우연히 휴대폰 속에서 지나간 옛날 사진을 보면서 살짝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